하나, 둘, 셋.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슨 일 웃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김서부2에서 서우진 역할을 맡은 안인섭입니다. 차은재 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 네, 이제 캐치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춘. 순수함. 네, 저는 순수함이라고 했는데요. 은재라는 역할이 되게 의욕도 넘치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통통 튀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순수함이 짙게 묻어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본 은재는 정말 맑고 깨끗한 그런 아이입니다. 츤데레. 츤데레. 왜 츤데레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되게 뭐 은근히 우진이가 표현은 되게 무뚝뚝한데 은재도 챙기고 은재의 약한 부분들도 좀 감싸주는 게 있고 은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서는 발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분들이 있어요.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되게 정의도 있는 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덜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딱 중간만 지키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진이는 잘하려고 안 해도 되게 잘해서 은재가 굉장히 샘이 나는. 하얀색. 알쏭달쏭? 어, 하얀색? 하얀색이 뭐죠? 그러니까 일단 성경 누나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하얗고요. 겉모습도 정말 하얗고 그리고 머리도 하얗나요?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순수함이 많이 느껴지고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되게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얀색으로 얘기했습니다. 긴장했네요. 저는 알쏭달쏭 뭐 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친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리딩을 하는 날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좀 효소꾼이 낯을 많이 가리죠? 그렇죠. 낯을 많이 가려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좀 더 빨리 편해지겠지 하고 더 과하게 했는데 더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되게 미안했어요. 저도 되게 빨리 친해지고 싶었는데 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 나도 맞춰주고 싶은데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알죠? 하나, 둘, 셋. 아니. 웃음 누나. 코드 뭐라 했어? 누나. 누나야? 나 누나 같아? 보면 사실 첫 이미지는 좀 워낙 밝다 보니까 되게 애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뒤에서 많이 챙겨주고 생각하는 마음도 많이 느껴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누나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마워. 우진이는 촬영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웃어요. 왜 웃어? 그러면 아니 왜 웃냐니까 나도 같이 웃자 이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안 웃긴 걸 보고선 굉장히 웃기면서 혼자 웃음을 무참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푸하하 웃고 있는 우진이는 안 웃어요. 우진이만의 웃음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진이를 웃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존경. 귀요미? 귀요미. 실제로 되게 진지하시고 당연히 그렇지만 생각보다 귀여운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촬영장에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시고 굉장히 귀여우실 때가, 유머러스 하세요, 네, 귀여우실 때가 많습니다. 은재와 우진과 또 이제 사부님의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돌담을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을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 돌담병원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같이 적응하면서 즐겁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2 많이 사랑해주세요.